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1명, 하락이 3명,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포스코홀딩스 관심주로 꼽았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WM센터 이청환 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에코프로비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특수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훈 차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FNF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 로템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강북WM센터 이창원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일단 증시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증시가 3월 중순부터 뭐 계속적으로 올랐죠. 거의 한 달입니다. 증시가 오르는 기간이 한 달간 이렇게 올랐던 기간도 드물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거의 한 달을 올랐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 한 달 이상 오르는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기간이라는 게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오르는 기간은 짧습니다. 오르고 나면은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닥의 뭐 2차 전지들이 너무 과열된 현상이에요. 너무 가격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저는 한 850이나 코스피의 경우도 이제 볼랜저 밴드가 좀 꺾이고 있어서 다시 2500 정도까지 뭐 많지는 않다. 2500 정도를 좀 약간 하회하는 점 정도까지는 좀 조정이 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뭐 어쨌건 뭐 금리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 미국에서도 좀 경고를 하고 있죠. 증시를 자꾸 올라가니까. 하지만 뭐 저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서 이번 조정에서 또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 강조드려보겠습니다. 네, 증시가 한 달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덧붙여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방금 전에 네. 뭐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뭐 한미정상 앞두고 나서 이제 중국 러시아 관련된 외교 관련 이슈가 터져서 증시가 좀 조정을 좀 주춤한 걸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환율은 올라갔지만은 어제 그래서 뭐 방산주라든가 일본 이제 관련 종목도 올라갔는데 그래서 하락 종목도 많아졌거든요.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어제 2%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상당히 강했다는 것이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선방을 했었고 LNF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사주 매각과 이비 발행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뭐 사상 엄청 공매도 비중이 28% 넘어가는 그런 외국인들 공매도 인해서 좀 많이 빠졌고 전체적으로 그 에코프로 그룹주 외에 이제 다른 밸류체인에 있는 중세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는 것이 좀 특징인데 지수는 이제 코스닥이 한 21선 오늘 지지로 테스트할 것 같고요. 아마 빠져도 21선 찍고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략 후강 쪽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피도 오늘 21선 지금 테스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제 어떤 부러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점 찍고 오후장 반등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 장 마감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이제 중국 대사 초치 일을 했던 것도 있고 또 중국의 이제 글로벌 타임즈에서 우리나라 보고 이제 미국에 아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중 관계 희생하지 마라 이런 코멘트 나왔기 때문에 중국 관련 리오프닝주라든가 어떤 중국 매출 비중 높은 기업들은 어제 오늘 좀 주가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시장 대장주 쪽으로 수급은 다소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에코프로 BM을 좀 더 잘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MSCI 편입 이슈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계속 60만 원, 22만 원 이하에서 계속 움직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행인 거는 이제 시장이 이제 1분기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2분기, 3분기가 지금 최근에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쨌든 좀 더 긍정적인 요소들을 앞으로 반영할 거로 생각하고 펀드멘탈도 좀 괜찮아지고 있고요. 지수 예탁금도 고객 예탁금도 좀 늘어나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장 체력은 생각보다 튼튼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증시 오늘 전망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자, 명승세 전문가님. 자, 오늘 준비하신 종목 포스코 홀딩스인데 계속 이 종목 밀고 계십니다. 네, 뭐 포스코 홀딩스는 한 두 달 정도 됐죠. 근데 32% 정도 수익 중위로
중입니다. 뭐 이 자원 테마가 있습니다. 자원 테마. 최근에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은 총알을 준다 그래가지고 풍선 같은 것들이 올라간 것도 있고 포스코도 철강주죠. 근데 철강주라고 보기에는 포스코홀딩스의 경우 리튬을 보유하고 있다.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계속 말씀드렸고요. 중국산 배터리의 리튬 원소재가 2023년부터 북미나 EU에서 사용이 불가됩니다. 그렇다면은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또 특히 뭐 기아, 현대가 중국산 원재료를 들어갔던 걸 썼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반짝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포스코홀딩스의 광물을 써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근데 하지만 지금 저는 이거를 지금 사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가격이 좀 높다. 그래서 충분히 좀 저는 좀 조정이 또 올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뭐 2차 전지들이 저는 너무 과열 신호가 제 지표에 나타나고 있어서 예전에 저 게임주 고점 같은 포스코드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시에만 지금 30% 이상 수익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만 관심을 두시라 말씀드리면서요.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명승부산 오픈 채팅방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리튬과 니켈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도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네, 오늘 에코프로비엠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뭐 시장 흔들림 속에서도 가장 견고한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이었고 올해 이제 매출 10조 영업이익 한 7천에서 8천억 정도가 이제 가이던스인데 올해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에서 35배를 정하게 되면은 적정 시가총액이 한 24조에서 28조 정도 되거든요. 현재 이제 28조에서 29조니까 현재 이제 주가는 올해 실적 정도 반영이 된 거고요. 2027년도 양극재 캐파가 72만 톤이고 판매는 한 60만 톤에 매출 목표 30조가 가이던스인데 일단은 그 10만 톤당 5조의 매출이면은 한 30에서 35조 정도 매출이 그럼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률이 3년 평균 7%인데 작년 3분기 때 8.6%까지 나온 거 봐서는 미국 시장에서 2025년부터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로 가게 되면은 양극재가 좀 더 부족할 것이고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10% 이상 나올 거로 봐서 대략 이제 영업이익은 한 3조에서 3조 5천억 정도로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도에는 현재 이제 영업이익률 35배에서 매년 5배씩 줄여서 20배 정도 적용하게 되면은 적정 시가총액이 60조에서 70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산 주가가 한 65만에서 75만 원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단기로 보다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일 수 있는데 단기로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좀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